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아이돌 분들과는 좀 다른 그 점이 있다면 출발점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아이돌 분들께서도 네. 음악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연기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것처럼 저희도 연기 활동을 하면서 가수 활동까지 더 넓은 영역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자 멀티테이너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양성과 확장성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. 배우들도 아이돌처럼 세계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기획이 향후 3년 동안 총 6개 팀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부담이라기보다도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저희 프로젝트로 인해서 다음 프로젝트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은데요. 일단 저희가 더맨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해외 팬들과도 많은 소통을 하고 또 다른 각자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어떤 저희 회사의 성장과 나 대표님의 그런 어깨를 이렇게 들썩 올려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가 지금 고벤져스 1편을 찍었잖아요. 이제 내년에 만약에 우진이가 잘 됐고 제가 좀 못했습니다. 그러면 고벤져스 시즌2를 찍을 때 제가 주인공이고 이미 잘된 우진이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개별보다는 저희는 멀티테이너 그룹이고 이게 팀으로서 활동을 조금 더 지향하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의 끈끈함이 앞으로도 계속 무기가 되어서 저희가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